네,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 매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오늘은 들리는 영화 이현종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자, 우선 첫 번째 영화 시리어스 맨부터 한번 알아보죠. 네,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 시리어스 맨은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뭐 신중한 사람, 심각한 예, 사람. 심각한 사람 뭐 이런 번역이죠. 네. 그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은 서양에서는 그 생활의 일부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 유태인 문화를 소재로 다뤘는데요. 네. 그 코엔 형제가 어릴 적 이웃 주민이었던 유태인 일가족을 떠올리면서 꼭 한번 이 유태인을 소재로 주인공으로 다뤄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어떤 그런 목표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네. 유태인 문화라고 하면 또이잘 모르고 우리가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, 사실 내용이 그 마치 탈무드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네. 그 영화 안에서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그 대학 교수인 레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친구와 바람이 나고 이어서 어떤 그한 유학생에게 그 뇌물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협박 등 이런 불운이 계속되자 그세 명의 라삐를 찾아가게 됩니다. 그 라삐에게 조언을 듣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탈무드의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죠. 네, 좀더 자세한 줄거리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레리라는 대학 교수가 주인공인데요. 이 레리한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. 그 아내는 자신의 그 이웃과 바람이 나서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거기서 한발더 나가서 이혼 의식까지 요구를 합니다. 그리고 아들은 그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또 딸은 코를 성형하겠다며 아빠의 지갑에서 돈을 조금씩 이제 계속 훔쳐갑니다. 게다가 이제 대학에서 종신 재직권 심사를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 누군가의 제보로 이제 낙마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데요. 이 자꾸만 인생이 꼬이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? 하고 레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신을 대신해서 세 명의 랍비를 이제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. 또그제 기억에는 그 동생도 뭐 네. 이렇게 도박하고 막 정말 그런 좀안 좋은 일들을 해서 나중에도 경찰서에서 이렇게 또 찾아오고 예. 그런 일들까지 있고 그좀 동생이 거기서 이제 그이 레리의 아들이 표현하기를 그 경찰이 찾아왔을 때, 이 사람이 여기에 삽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, 그 레리의 아들이 저희 거실 소파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, 예,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참 사실 보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. 처음에 무슨 네. 와이프가 그렇게 당당하게 예. 나는 이 사람 좋아하니까 우린 이혼을 해야 해요. 그리고 그 이웃 사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.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면서 그렇죠. 계속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그 캐스팅도 화제가 됐었죠. 정말 그 어떤 꽃미남, 뭐 8등신 미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정말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그 영화 안에서는 정말 그 누구 하나 잘생긴 사람, 혹시 미녀 하나가 등장하지 않죠. 예. 그 주인공 자체가 그 미국의 어떤 평범한 가장이고 이어서 이제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 주인공을 맡았던 마이클 스터버그라는 배우는 뉴욕 연극계에서 상당히 경험이 이제 깊고 토니상 수상 경력까지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 배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배우의 이 마이클 스터버그의 어떤 데뷔작인데 어떤 그 숨겨진 보석을 발견했다는 그런 또 평을 듣기도 했고요. 답답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연기를 잘하시는데 그렇죠. 너무 답답하고 왜 저렇게 살까? 좀 이렇게 속 시원히 뭔가 질러버리지 그냥.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.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이제 그만큼 잘 소화를 해서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왜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답답하게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거 자체가 정말 연기를 잘한다는 거죠. 예. 개인적으로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나요? 다 재밌긴 했지만.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되게 많은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그 레리가 집안에서 이제 뭐냐면 되게 분리된 다 가족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하나 소통 하나 안 되고 예. 그 가장 가까운 부인마저도 어떤 다른 남자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레리가 이제 집안에서 유일하게 가족들의 우리 레리한테 시키는 일이 이제 TV 안테나를
조정해서 이렇게 채널이 안 나올 때마다 아빠를 찾습니다. 네. 그게 이제 레리의 유일한 일인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안테나를 조정하는 이 아빠의 모습이 좀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. 네. 저는 그 라삐 찾아갔을 때 첫 번째 라삐였나요? 네. 예, 젊은 라삐였죠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. 예. 저기 있는 주차장이 누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. 예. 저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첫 번째 라삐가 이제 했던 얘기는 그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라. 뭐 이런 어떤 좀 원론적인 얘기를. 그래서 이 주차장이 이제 그 또 다른 시선에서는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장면이 있었죠. 그렇죠. 네. 하여튼 뭐 아무튼 네, 정말 재밌었고 이 캐릭터들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말이죠. 네. 자, 이 영화가 근데 끝날 때도 좀 약간 어 끝이야? 이러면서 끝나는데 네. 어떤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요, 코엘 형제는? 그니까, 이게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인트로도 그렇고, 그, 의문을 갖게 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상당히 이제 불친절하게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. 이 그렇죠. 영화는. 마지막에도, 이제 마지막 장면도 보면은 이제 의사한테 전화가 오잖아요. 예, 그랬을 때, 마치 큰 병이 있을 것 같으면서 관객들도 어떻게 되는 거지? 빨리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했는데 뭐 결국 의사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예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저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. 뭐 이런 의미를 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네. 참 그 재밌고 참 웃기는 장면도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뭔가 심오하고 네. 참 그 어려운 좀 어려운 영화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참 볼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. 예. 자,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. 네. 화영 연화 OST 중에서 키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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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.